저는 아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로 해 먹을 거예요.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먹방인가, 취준인가?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 좀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좀 졸려서 또 다시 스터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가서 할 일도 하고 이력서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가면서 한 걸어서는 한 25분 거리인데 그 따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와 대박, 딱 두 대 있네요. 대전 자전거 타슈입니다. 이게 엄청 좋은 게 서울은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대전은 무료입니다. 타슈 어플을 켜고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고장 접수된 거다. 망했네요. 다 고장 접수돼서 대여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의도치 않게 좀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걷지 뭐, 오히려 좋아. 다른 대여 장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한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네. 자리로 와서 짐을 풀고 취준할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이력서를 넣었어요. 스터디 카페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본가에 있으면 좋은 이유.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십니다. 이제 본격 먹방을 시작합니다. 매콤하고 채소가 아삭한 게 너무 맛있어.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는 국룰이죠. 파김치로 연속기. 밥 먹다 보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아침에 커피를 하나 일어나서 막밥 먹고 뭐 하느냐고 좀 늦긴 했는데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게 아니라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먼저 끓여야 돼요. 커피 갈아주기. 커피를 뿌려주고 이제 물을 드립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드립커피예요 라고 하면 욕먹겠죠? 옛날에는 커피를 내릴 때 진짜 열심히 내렸었거든요. 진짜 처음에 커피 할 때는. 근데 이제 한 5년쯤, 4년쯤 지났을 때는 그냥 대충 해도 내 입이 고급이 아닌데 그냥 먹자. 탄내만 안 나면 되지. 이런 느낌. 근데 워낙 원두를 좋은 애를 쓰면은 대충 내려도 훨씬 맛있습니다. 커피 내리는 거 그냥 물만 때려 부으면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커피입니다. 저는 아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로 해 먹을 거예요. 텀블러에다가 얼음을 엄청 넣어가지고 부어요. 아이스가 됩니다. 참 쉽죠잉? 이 맛이지. 오, 달다. 진짜 달다.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을 보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 자, 이제 짐을 싸서 카페 가서 할 일을 하려고요, 오늘은. 집에 있으면 나태해지니까 일단 짐 싸고 나가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나갔어요. 눈앞에 라면이 스파게티 콕콕콕 이게 아른거려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나가서 하려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한 번에 다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달짝지근한 토마토 맛이 일품입니다.
또 면은 꼬들꼬들하고 풍미는 죽입니다. 진짜 행복해하네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끼여서 그런지 거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영상 녹화 시간을 보니까 거의 1분 만에 다 먹었더라고요. 뭔지 먹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쉽다. 잘 먹었습니다. 빨리 나가야겠다. 일하러.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 어? 날씨 좋아. 일단 to some place. 여기 공부하기 좋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력서 하나 내고 공부하고 또 다른 이력서 쓰고 그럴 것 같아요. 메뉴 나왔다. 메뉴 잔슨빌 크로스. 잔슨빌 소세지가 뽀득뽀득하니 맛있다고 했는데 뽀득뽀득. 어디서 들은 게 잔슨빌은 뽀득득 소리가 나서 맛있다. 근데 진짜 뽀득뽀득. 이제 집중해서 취준을 했습니다. 최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딱 반년 전에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저도 한국에서 나름 상위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안되고 그러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눈을 엄청 낮추어서 들어온 직장이라 만족이 안되긴 하지만 반년 전의 저에 비하면 조금 더 행복합니다. 일단 돈이라도 벌면서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생기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원망을 그니까 개빡쳤고요. 지금 그때의 빡침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전공을 버리든 살리든 뭐든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년 뒤, 5년 뒤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기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지만 몇 년 뒤의 나를 생각하며 생활합니다. 그니까 이선님도 당장 뭐 안 된다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분의 댓글을 보고 정말 힘이 됐습니다. 저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열심히 할 거고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서였습니다.